그 태고에 메태근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 부흥회 가서 지난 일을 듣고 왔는데요. 한 요집사님이 아주 열렬하게 믿고 장로교라도 성신을 받고 방언을 하고 제가 가정에서 여성이 먼저 믿지 않습니까? 더 열렬하거든요. 근데 장사하면 포목장 살아. 근데 포목장 가서 부인이 아주 택시가 있고 잘 팔고 남편은 다 신이대 하고 또 모든 작간 일을 돌아보는 남편이 안 믿어요. 장사에서는 뚝대 가지고 가서 마취하고 뚝대 가지고 또 차별에 가고 뚝대 가지고 가서 또 모든에 또 뱃놀이 간다고 하고 또 해수욕 간다 그래서 버는 돈 보듬 쓰는 돈을 더 많이 해서 늘 부인이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점점 그래도 그 부인의 기도가 응답돼서 여자는 지랄라한다고 또 술 먹고 가서 또 회개도 잘한대요. 참 미안하다고 또 한대요. 아주 또 착하대요. 근데 그 습관만 하는데 그래서 부인이 그게 뭘 기대하던데 하루는 첫달 부모에 크리스마스 대목 보고 대목을 참 그냥 또 장사가 착하대요. 장사단 남들은 그날 한잔 먹으러 가자고 뭐라는데 부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3년을 기도하는데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아내의 뜻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그래도 무엇은 가치 있게 내가 아내의 역할을 한다면 내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아, 내가 뭐 당신 못한다고 그래? 당신도 좀 훌륭한 여성이라고 훌륭한 아내라니까 아, 나 당신 없이 못한다니까 내가 뭐 당신이라고 해. 그러지 말라고. 그렇다면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아, 내가 뭐 안 들어준 게 뭐 있어? 이 양반이고 이 아단나네. 아, 나 친구가 오늘 마지막 그날, 그럼 이제 내가 한잔 먹으러 가서 잠깐 갔다 올게. 아니요. 저게 극장 프로가 아주 좋은데, 나도 극장 갈 줄 알아요. 오늘 그날 장사되어서 기분 좋으니까, 나하고 한번 극장 좀 갔다 풀어서. 극장? 극장 붙으면 같이 가지. 그래서 문을 탁탁 닫고서, 호목상 그래 크질 않아도 내도 제지 치고 있는데, 제 극장 가자니까 교회 가자면 안 가도 이제 극장 가자면 그래서 이제 살림집은 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아이들 선정을 다 내주 야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극장 간다 아들이 눈이 둥그려서 어머니도 비싼데 극장을 가? 예 눈을 껍벅껍벅 하면서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극장 좀 간들었더니 너희들도 그저 지금 잘 지켜라 어머니 상금 장사 다 해서 없던 물건 다 틀려서 없어 문 다 채워서 극장 옵니다. 여보, 극장 가기 전에 우리가 저 한 군데 둘러갑시다. 어딜 둘러? 아, 극장 가는 애가 좀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극장 간다고 그래서 어디로 하냐 하면, 서 딸구멍 서리하기도 하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열고, 시간도 좀 늦어졌고, 하원교 찬성들을 부르고 그러는데, 들어대니 문턱에 들어오셔서, 에이. 나보고 교회 오자고 그러면 그 교회 오자고 그러면 내가 안 왔지? 극장 가자고 그러면 근데 당신 안 올 줄 아는 게 그런데 내가 극장 안 갑니까? 여기 좀 둘러서 갑시다. 그러다 이제 찬송이 나오고 철야기도 이제 권교에 설교가 설교까지 나오니까 슬슬 쉬지 앉았죠. 어떻게 그래도 온 것을 주막에 무슨 말만 나오면 일어나서 달아날라는 이제 세세로 있지 비행기 나겠지 그런 것도 이루하고 뭐든지 뭐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래요. 이 너무 속상해서 천문지를 슬근슬근 보면서 그저 같은 게 물은 일어나면 꾹 잡았더니 일어났거든. 한 말씀인데 설교를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아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야 천국까지 세상 것은 명예와 권세와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돈을 암만 벌어봐도 허공을 채우고 허공에서 허공에서 구름을 잡다 가니까 술로 만족 극장으로 만족 모든 세상으로 만족하려도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첫달 구멍날 마지막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까지 되자는 아주 그 목장도 편하다 신령한 역사로 맞설결 그걸 다 들었습니다. 또 부인도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안고 들었는데 아멘 하고 합심기도 하고 시작하는데 계략의 부인이 이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끝났으니까 좀 극장 마지막이라도 좀 가는 데서 그랬는데 여보 이제 극장 가자고 이제 극장 뭘 가 이제 극장 다 끝났네 그럼 이제 기도하고 난 여기서 출애기도 하려는데 당신은 혼자 갈라 같이 갔다 같이 가지 전또 남는 게 뭐야
그래서 저녁에도 하고 싶은 생각에서 간절히 마음 가졌지만 이제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평소에 살구만 내는 거는 꼭 내 남편이 해결하고 구원받을 건 좋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소식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니까 왔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갔는데 집을 지나갈 때 상점을 지나갔는데 수업하니까 아, 그 장사통에게 불이 확 올라오겠지. 에휴, 그거 우리 장사통인데 어, 그래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아유, 저희 상점이 불이 나서 홀딱 잡혔습니다. 하나도 못 걸어서 여기 집전이 있으니까 뭐 소방대가 와서 좀 진두껴 내걸리게 하나 어떻게 났느냐. 여기 주유소가 있고 거기에 문지군 부대에 무슨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주유소가 불이 붙어서 하나도 못 건지고 남편이 그리 화가 나서 예배당에 가자고 가자고 하더니 봐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했는데 불나게 하냐 뭐 불나서도 뭐 좀 해물 좀 찬 것보담도 집 찬 것보담도 그 춥다고 아 하나님은 죽었다 싶은 생각이 근데 마음속에 왜 그러냐 2년 전에 교회 하나 누굴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집이 나서 생활도 수칙이 돼서 그랬는데 사제바오 모세에 댕기는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었더니 사제바오 모세의 직원이 됐는데 한 집 몇 집을 사제바오 회원을 모집해야 이제 그게 직원으로 채용된 성적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누르는 걸 전도하려고 사제바오 모세들 여유는 없었지만 그 부인이 한 말이 사모님 바깥에 좀 나가 술 먹는 값이고 극장 가는 식값이고 그저 한 곳에 들어두면 이건 거죠. 그다음에 나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뭐 이거 그저 우리 살려주는 연하하고 한 곳에 들었어요. 하더래서 그 전도도 해야 돼갖고 그래서 그저 동정에 한 곳에 들었다는데 그 2년 됐대. 2년 됐는데 부천 재물 보담도 그 화재보험 나오는 재물이 더 많이 나왔어. 미군 부대에서 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숨을 하나도 못 끼났다는 그 실적으로 돈 꺼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전부 계산이 좀 나오는데 하나도 못 끼냈다는 그걸로 말하자마 단원이 피해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서 거기서 우뚝하니 포복생도 아주 근사하게 짓고 재물도 넉넉하게 였어야 해서 거기서 제가 봉할때 불같은 시험만은 아 이기고 남겠네 구주에 걷는 귀신이 늘 이기고 남겠네 그런 찬송을 해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이기고 남겠네 찬송할 때 그분이 쫙 울면서 정말 난 불같은 시험이라도 불이 시험 통해서 남편이 해결게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너 지혜가 있었구나 난 술 먹고 극장 가고 빠진거 하고 내가 차버려 하는데 내가 그래 그래도 화재범 드는 줄 너희 하나님은 참 예지예정으로 아시는구나 그대모습은 아내가 하는 대로 잘 예수 믿어서 지금 고 장로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아들딸들이 다 충성하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참 불같은 시험은 놀라운 권능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런 일은 불이 나서 일하는 것은 행자죠. 이건 종종이 있는 일이지 그렇게 많이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 오늘 제가 뭘 말씀은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복이 쏟아진다 하는 것은 이렇게 또 하재범 들어서 뭐 이런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은 오늘 이부에 나오신 여러분과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인 불같은 시험 불시험이십니다. 불로 흠뻑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시험 가정적으로 다가오는 시험 사업적으로 다가오는 시험, 자녀를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 물질의 시험, 국가의 시험, 세계의 운명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의 고비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오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더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또 잘 믿는 가정에게 잘 믿는 교회에 잘 믿는 개인에 때때로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4장 7절로 4장 7절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은 요란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희하게 물결치듯 합니다. 가정가정에 문제없는 사람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우리 말세지 말아야 말세. 온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없지. 사업가는 사업가,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것이 어느 때냐?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알고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병거침 받고 가정의 물질 축복 받고 모든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건을 가르쳐주느니 네가 이것을 알고 지내라. 모르면 지식이 없는다는 마하고 지식으로 승리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지식이요 죄악을 이기는 지식이요 시험을 이기는 지식.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는 무슨 모양이든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살이 없어 고통이 아니야, 물이 없어 고통이 아니야, 옷이 없어 고통이 아니야, 집이 없어 고통이야, 사업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야. 고통한 때가 오갔다. 어떻게 고통이 옵니까? 고통한 때가 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이기주의로 살 맛이 없어지는 살풍이라는 세대가 올 것이니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만 사랑해요. 돈. 돈이면 만능이요, 돈이면 해결되고 돈이면 사는 줄 아는 돈 따라가다가 좌절되는 모든 고통일 때 돈이 있으니 자긍하지지 고만해 교만해지지 의의를 희망하지 또 부모를 거역하지 자식 부자기하는 의의가 없어지지 또 감사치 않은 자녀와 감사치 않은 부하와 감사치 않은 학생 감사치 않은 민족이 될 때에 거기는 슬픔과 원망과 또 실망과 또 억울함이 닥쳐올 것이니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도 잘 믿는다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항을 닥쳐올 때는 인간인 거로 무정한 사람을 볼 때에 사랑이 없이 악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원청함을 원청함이 하면 그걸 풀지 못하고 감사가 올 때 풀지 못하고 또 선한 것을 하려도 선함이 이르지 않고 악이 나올 때에 우리는 대밤하며 팔며 조급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키고 말세에 재난의 모든 역사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이것을 이기느냐. 여기에 이기는 말씀과 승리하는 말씀과 그걸 통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이니까가 해서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아들딸이 출세했든지 못했든지 아들딸이 대학에 입시했든지 못했든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생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 만능되는 그 기도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결이 있나니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응답이 자주 안 내려옵니다. 빨리 안 내려옵니다. 그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여기는 무조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직전명입니다. 근신하며 마음을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근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살아가라. 환경이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내가 가정가정끼리 사랑하고 사람끼리 사랑하고 말세에 사랑이시고 고통한 때가 이렇다 할 때 우리는 인식 중에도 무의식 중에라도 사랑하려고 애쓰라 이겁니다. 사랑하라고 노력하라 이겁니다. 속에서 사랑이 오고 가야 사랑이 성립되지만 오지 않지만 사랑해라. 왜 우리는 갈보리상에서 십자가에 실린 사랑을 받은 사랑의 소유자요 사랑에 충만한 은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받은 은혜 가지고 속에서 악을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은혜를 받았으니 선으로 갚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또 선으로 갚아라. 돌치지만 여기에 축성 같은 사랑으로 쌀 때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니 때가 오면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낙심하는 신앙계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 나에게 사랑을 덮어주시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할 때에 사랑하고 전도하려니까 내 허물이 점점 우리 쉬게 해야 됩니다. 왜? 사랑을 나타나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의 흠정과 그 사람의 모든 답답한 문제가 돼 나는 저런 사람이 되어지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사람에 내가 저렇게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속썩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바자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니까 근세나야 기도할 때는 기도의 영역이 갑절로 내려주시는 은사를 받으신 분은 아멘합시다. 때때로 하다가 낙심할 때 많죠. 4년 1년 사랑해도 그걸 몰랐을 때 낙심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온 인류가 몰랐을 때에 온 인류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여러분과 나가 세상에 나오지도 전에 이미 십자가의 표요 우리들의 손으로 지은 죄 살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죄가 흐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한없이 흘려주신 주님 억울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장 커진 것을 바라보고 또 이길 수 있는 포일의 능력을 받으시시다. 답답하고 쓰리고 아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얼마나 못에 뛰어서 쓰리고 아프셨을까? 내 주에 주신 십자가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을까? 내 주신 발의 못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을까? 가시에 건 쓰신 그 못다가 가시의 그 찔림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참고 명목하고 견딜 수는 하늘의 보혈의 능력이 물 붓듯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라 했습니다. 대접이라는 참 그 살맛이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접하고 남편이 아내를 대접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접하고 성도들이 여정들을 대접하고 스승을 대접하는 성도들이 가로전전전 저는 이 대처로 대접하라 할 때 저도 될 수 있으면 대접하라고 하는데 대접할 기회도 없고 못해서 늘 제가 그걸 그만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를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대접할 기회도 없고 나는 어두워서 앉아서 밥 한 그릇 사람 먹으라고 하고 뭐 하면요 늘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할까 감사해서 미안하다고 할까 그게 늘 있습니다. 그중에도 대접받으면 늘 또 기도의 제목이 하는 대접만 하지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오 하는 기도가 들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그들은 정말 부담을 느끼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서로 대접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 대접하고 저 사람 좋은 것보다는 더 대접한 사람 내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런 체험 있으시죠? 대접하고 기쁨을 체험하신 분 아멘 합시다. 예. 저는 이 말씀 있을 때에 늘 하나 기억나고 있지 않는 거 있어요. 더 말뚝거리 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거기도 장로교가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신경통이 아주 한 30년 아팠던 거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하면 기도도 이어 못해줬습니다. 바쁘니까 아 좀 기다리시오. 내 성질이 또 바쁘니까 너무 이렇게 친절도 못 나왔던데 내가 해대가 많죠 제가. 그래도 그 할머니는 그걸 싫어하지 않고 한술 쓰고도 숙회 먹다니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근데 기도해달라는 거 모르고 할머니 왜 안 죽이시죠? 아유 나 신경통이 아파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 시간 기다릴 때도 반 시간 기다릴 때도 그래도 이렇게 오드는 사람 찢겨서 가시기도 하고 섭섭해서 가시기도 하는데 이 할머니 그냥 앉아서 한구석에 기도해 그래서 기도해 주셨더니 30년 전 그 신경통이 깨끗이 났어요. 또 할아버지 신경통이 깊게 했어도 밤이면 입을 벌리고 시시 그릉그릉 해서 할머니도 잠 못 자고 온 아들 딸들한테 구박을 받았는데 아, 그것도 기도받고 마누라하고 두 영감 넣지 나서 기도받더니 그것도 어딘데 스승되지 그 충농성이 충농성은 뭐 고등학교 뭔가 16살부터 있었답니다. 아무튼 한글 공부를 하면서 엎지고 돼. 그래도 어린 것들 엎지 공부하다 잘 때요 반드시 어머니가 바로 내줬어요. 엎지고 뭐 공부한다고 뭐 하다가 하면 뭔가 충농성이에요. 그래서 한글 애먼 속에다가 하늘 좀 낮게다가 그러더니 그때부터 신경증이라는 게 그 힘들어서 30, 40년 된 품질 깨끗이 나니까
이것이 항상 고맙다고. 뭐 다른 건 없고. 올 때 호박잎. 호박잎 뜯어서 차근차근. 와서 그래서 책상 옆에 놓고. 호박에 호박 달렸다고 요만한 거 신문지 싸가지고. 어디든 깻잎. 올 때도 온 3개. 가지 5개. 콩 1줌. 자, 이렇게 돈으로 계산 안 되면 호박 한 개 20원이고, 콩잎 10원, 10원 사면 되고, 또 호박잎도 10원 이신다지만, 그건 몇 푼 안 되지만, 말수꾼이서 버스를 타고 두 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정성이, 정성이. 그래서 내가 또 꼭 호박잎 뜨고, 호박지가, 야, 요건 특별한 사랑이다. 이 속에 정성과 사랑이 들었다. 요건 나 그려둔. 한 번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우리 기도원 생기 전에 너희들, 참 기도 나가라. 그러고서 이제 몇몇 작았다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그만두려서 몇몇 가는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여기서 다 조금씩 다 골고루 들. 그런데 다 갔다가 한 줄 기도하고 왔습니다. 나흘 금식했습니다. 살 금식합니다. 뭐 신학교 학생이 다 말 잘 듭니까? 그 중에도 말 듣던 아이들한테 갔다 오지. 갔다 오는데 한 학생은 나 있는 데 왔어요. 으실으실한데. 아니, 고단한테 물에 같이 있다고 하냐, 아니에요. 가니까 산 속에는 꿀이 좋은데, 내가 이거 금식하니까 좀 돈 주기 있고 해서, 생각하니까, 최목사님이 늙으시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최목사님 늙지 않고 건강해야 되는데, 제 눈물이 나더니, 너 말만 하지 말고, 그럼 내 표지를 봐, 표석을 봐라 그래서 꿀을 이거 사왔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산길을 50리 내려왔어요. 내가 그렇게 미끄럽고 껍질껍질한데 더 위에 그런 물에 가더니 내가 꿀이 없어 그러니? 하여튼 물에 가져와 꿀 보라 여기다 잠기다.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꿀이 달라요. 제가 기도하고 가던 것 같아. 이건 누구 주지 말고 꼭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칵 들려서 없다. 다른 꿀도 많지만 금식 기도하고 50인 일을 산속에서 내려가지고 산을 내렸는데 껍질껍질한 거 젊은 여자들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다 한대. 여학생들도 많이 간대. 남학생 학생 지금 먹기 잘합니다. 그 가져갈 때 내가 꿀을 먹어서 맛이 아니라 그 대접의 정성이 갸륵하니 그 기억이 늘어나고 싶더라면 나 그래 다른 사람의 꿀은 다 줘도 이 꿀만은 내가 더두고 오래 먹어야 되겠다. 왜요?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력이 들어간 꿀이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호박잎 하나라도 호박 하나라도 내가 지가 된 상상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할 때 갱상을 구해정 대접하는 것도 결단도 상을 치는데 기도로 대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접해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대접해드립시다. 하나님 앞으로 감사헌금으로 대접해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려 하나님의 양식을 대접해드립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온전한 십일조 하늘은 나의 창고의 양식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11조 헌물을 해치고 인색해서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굶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하다가 저주를 받고 하다가 왜 저주를 받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려 헌물을 드려라. 그 나의 창고의 양식이라. 누구의 창고의 양식이겠습니까? 우리 손 목사님 창고의 양식이겠습니까? 우리 수연 목사님 창고의 양식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를 창조하신 생명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의 창권이 하나님 아버지 창권은 하나님의 잡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답을 잡으며 우리 미신년 사는 교회 싸그리 답을 해놓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잡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사랑과 정성을 잡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잡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는 거 하나님도 모종도 하시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밥을 쫙쫙 굴면서 그걸 기쁘다고 하는 거 어째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지 더 먹으라고 먹으라고 못하나마 금식하는 건 나의 기쁨이라고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 금식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굶주린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들여 주님의 사랑을 배워 체험하고 나의 죄악을 나아버리고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남과 좀 더 깨끗하고 내 고집을 부려서 내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내 속에서 예수 사랑 나타나 가족과 친척과 온 이웃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도의 권능과 은사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한 끼, 두 끼, 세 끼 굶주리는 것 그 정성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기도 안 하는 굶주림은
굶주림이지 금식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은 승심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너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분의 넘침. 만일 그 할아버지가 내게다가 한 만원짜리 옷감을 꺼놓았다면요, 내가 불안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할머니, 할아버지, 왜 옷감을 나이가 아니고요, 나이 언니인데 가져가요. 내가 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분의 넘치는 것. 다 같이.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사랑을 받은 대로. 자기 분에 넘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듣지 않아도 모범적 신앙입니다. 왜 그래요? 근신해야 깨어 기도하죠. 정신을 차리죠. 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죠. 허단 죄로 적게 역사하시죠. 선대접하고 원망 없이 공투세 안 하는 대접이 있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은 하나님 사경을 받은 선한 성기같이 서로 사랑하죠.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얻는 사람 분에 넘치고 얻는 사람은 좀 주제가 넘치고 얻는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위치를 떠난 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봉사인 줄 아는데 이거는 많이 오해가 들어갔습니다. 봉사는 자기의 분에 넘치는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제직분 맡은 것에 그대로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물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식에서 하는 것이지. 옛말에도 맵새가 황새그로 하는 것은 뭐 자리가 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래야 주님께서 말 봉사를 하되 은혜를 받은 그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말할 때도 요즘 어쨌든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같이 살랬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좀 내게 좀 하지만 이번에 집도 좀 넘겨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년에 또 날 살려주시면 저는 종종 그런다. 우리 기도원의 계획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내년에 니카다 그러다 착 내년에 내 교환과 내 기회식이 있느냐 하나님 기회. 그래서 내년 기회하고 그 내년 기회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를 또 장수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게 또 은혜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시면 내년 유력합시다. 내년은 콩 심고 호박을 안 캐고 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우리 기도원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면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늘 그 말을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사유가 하나도 없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리라 하면 누가 안 가겠다고 대답할까 누구 있겠습니까?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된 세상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장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날 그날 주님 앞에 봉사와 순종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진도 인간의 개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개혁은 성립되는 것이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힘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이제 늘 지혜 중심, 신앙 중심, 예수의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난 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없습니다. 내일도 몰라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뭘 살랐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질 수 있겠나이까.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대로 건강 주시니 오늘도 건강 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들어가서 오늘도 내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쌍병만 무슨 선 불상사고 무슨 수건 있지만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 가지 모르는 나는 벌써이니 말하신 병거에서 노이로제 진장병, 감노병, 폐병, 말하신 병으로 벌써 18년 전에 두고 가는데 오늘도 또 살려주시니 또 두 가짐으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줄 아는 물 한 모금을 먹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아침 공기를 마실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공수세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고 가정이 기뻐하고 남편이 기뻐하고 친척이 기뻐한 칭찬받는 모범이 되는 봉사의 은사가 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부도 하시게 해요. 하나님이 힘도 주세요.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전도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시간시간이 세상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하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말끝마다 하나님 받으시오. 난 요즘 기도원에 가니까 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내가 저놈들 낙방들 되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두드려 맞고 왔나 보다. 그렇지 않아 대학만 낙방 된 놈들이 와서 눈이 캥해서 금식을. 야 너 어디 학교 들으니? 너 뻥되지. 이놈아 좀 학교 시험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금식을 해야 머리도 도와주고 정신이 통일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은사의 궁유를 받지 미끄러진다며니? 눈물을 뚝 야단하고 있었어. 불쌍해. 그 말이 어떻게 돌았는지 이번엔 고등학교 놈들이 와서 뭐 스무스가지 금식을 하면서 며칠이니 사흘이니 동생은 나요 오늘 날씨에요 날씨 누군지 아니 나 벌써 왔어요. 그래 너 학교 어떻게 되니? 나 또 낙방된 줄 알고 물어봤잖아. 나요 중국고등학교 들었어요. 나요 무엇 아니 학교 들었어요. 어 이상하다. 너 학교 들었는데 아니 왜 학교 들었으니까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러 왔죠.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예요. 낙방된 다음에 병 난 다음에 고통 온 다음에 아시자기 지나간 다음에 음란이 온 다음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장롭병 된 다음에 신장병 된 다음에 오는 것도 그것도 환영하죠. 병든 자는 바로 내가 병든 자를 원하니까 병든 자를 하니 오라 사오너라 내가 너에게 편히 쉬게 하자 그 말씀을 따라오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광이 영권이 세시의 무궁토록 다섯만대의 축복의 능력이 햇빛까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의 역사에 찬비같이 역사해 주시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찬송이 아침 일어나고 저녁에도 할렐루야 찬송이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가 돼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병원에 갖다 두는 돈 가지고 선교 사업하고 학교 약사하는 돈 가지고서 자영분 먹고 이모저모로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멘. 이 믿음 말씀을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터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디모데 집에 들어서 4장 11절을 오늘 받으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삼키철하구나 삼할설하구나 너희 내가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들어서 날씨도 축축하고 인간으로는 오기 싶은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오고 싶지 않은 또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일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일에 나를 지켜 시간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기도드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사랑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자 사랑의 십자가를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사랑한 자에게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사랑한 자에게 대학교 공부시키고 사랑한 자에게 시련이 옵니다. 공부 잘하려는 사람은 시험이 더 옵니다. 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일삼지 낫지 않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고등학교 드는 사람은 대학교도 대학하면 대학원도 대학원도 석사 코스 가서 자꾸 시험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다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불시험에 불같은 시험을 때 영광이 나타나기 때 권한을 참을 때 영광이 나타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또 비방을 받으면 또 조롱을 받으면 거기는 잘하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지 왜 또 불같은 시련이 시험은 또 왜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시니 직접 처녀 마리아를 빌려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금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온 우주 인류를 구원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40수 40야를 금식하며 줄이며
성령이 이끌어가서 시험에 성신이 이끌어가셨습니다. 또 그것을 무사히 마치고 오니까 이 연봉을 하고 마귀 왔다면 지금 함역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신앙의 교만 신앙의 호흡을 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어서 발이 부러져서 죽게 만들라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라. 거룩한 성전에 예수야 내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발이 안 부러진다. 인생은 발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지 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가져왔습니다. 너희 온 인류가 내게 절할 것이라. 권세 히트라같이 동조같이 스타린같이 권세를 가지고서 모든 영혼들을 억압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 하려고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죄가 있어서 시험당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성이 있어서 40도 사실 금지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해야지 감히 악한 마귀가 어떻게 와서 시험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류에게 오는 악마의 계계를 이기라고 모범 개수로 본이 되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것인데 우리도 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시험입니다. 반드시 시험이에요. 저는 신학교도로 맞고 조목사님하고 이제 불강등 그때 소가지 27 있는데 밤에는 여우가 콩콩 울고 지금 수연 목사님 사는 동네죠. 300년 된 소나무들은 가득 있는데 낮에는 꼭꾹 새가하고 종자 세울고 사람 인적이 없어. 27 소가집이 있는데 낮에는 싹김 매려나가지 않으면 그저 채소장서 시금치 장사라도 하러 나가면 생균동에 아이들이하고 4살 갔다 7살 학교 안 갔나 해서만 가서 콧구멍이 새까매서 파리가 새까먹 입이 가서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그 오줌 싸고 울고 똥 싸고 느릅하게 아이들만 한 집에 가득가득 이렇게 또 아이들은 많은지 보통 예약 다시 있는 거 가서 우쩌거리 말고 두쭈벙 먹고 넣어서 그저 뭐 그렇게 하고 드놓고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복음이 들어갔나. 뭘 사람 어른을 좀 봐야 뭘 와서 설교도 좀 해보지만 아이들만